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중 통화 유동성이 급증한 가운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2일 공동으로 발표한 2020년 국민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 순자산은 약 1경 7,722조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,094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. 특히 주요 경제 주체들의 자산 비중 집중도가 부동산을 비롯한 토지 자산에 쏠리며 토지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917조 원 늘어 1년 전에 비해 10.5% 증가했습니다.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일명 영끌 투자로 가격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가계의 자산 확대가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유용할 수 있는 자금 대비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